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16일 금요일 저 이제 알파베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략을 한번 좀 잘 짜서 알파 제곱을 한번 가봐야죠. 네.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오늘 좀 전에 최 선생님께서 네. 정프로한테 S&P 500 그냥 따라가라는 말을 하신 걸 보고 네. 정말 따라가면 어떡하냐 정프로가. 네,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자, 오늘 전략 저희 이후에 오늘 이후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네. 미래에셋증권 이재훈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재훈 팀장님과 함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좀 아까도 뭐 결국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그 고민인데 그 고민은 이제 늘 하는 고민이고 매일 하는 고민이고 특히 뭐 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더 할 수밖에 없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좀 빼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신지 일단 진단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아까 저도 옆에서 대기하면서 S&P 500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아 그거 S&P 500만 따라가서 뭐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퇴직연금에 대한 랩을 그 받아서 네. 여러 가지 아웃소싱도 하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해외에 투자하거나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네. 벤치마크 이걸 이겨야지만 이 펀드가 존재 의미가 있는데 그게 S&P 500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장의 베타를 기본적으로 놓고 거기서 얼만큼 더 알파를 내는지가 실제적으로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아니 S&P 500이라고 하면 그냥 S&P 앞에 1등부터 500등까지 사놓고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게 이제 SPY 같은 ETF 같은 거 사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시지 않고 더 많은 걸 원하시잖아요. 많이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유능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셔야 되는데 그럼 그들의 목적은 돈을 받았고 그다음 운용 보수를 받게 되면 네. 그 알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워낙 열띤 토론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제가 3월 초에 한번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금리 급등이 너무 빨랐고 네. 그다음에 로테이션도 굉장히 거칠게 일어났고 근데 실적 발표가 될 때쯤 되면 성장주의 기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거에 막 전망을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저희의 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월달 3월달엔 저희가 그 이런 굉장히 거친 로테이션 때문에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네.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도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힘을 들게 했던 금리도 좀 안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어서 네. 저희나 아니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랐을 때의 고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올랐을 때의 예. 고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3월에 한번 3월 초에 나오셨을 때 네. 그래도 기술주 그동안 올랐던 거 성장성 좋은 거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던지시 예,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이제 분위기 잡혔다 이 말이죠? 분위기가 이제 조금 4월 한 달 정도 예.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오늘 아마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목이 아마 달릴 수 있을 텐데 예. 거의 제로 베이스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 그림을 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장이 좀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금리는 왜 빠졌습니까? 뭐 주식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좀 담고는 있습니다만 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개인적인 전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고 네. 그들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일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요 얘기를 조금 그림을 좀 많이 가지고 재밌겠네요. 왔는데 글로벌 구루들의 아이디어. 아 그렇죠. 뭐 구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집단 지성들이 예, 어떻게 예.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싶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나 그림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포지션들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흐름들이 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그 흐름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점검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그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이 좀 많기는 한데요. 한번 하나씩 보여드려 볼까요? 네. 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생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그 펀드 매니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신은 경기 반등이 V자로 볼 겁니까? 보십니까? U자로 보실 겁니까? 라는 거였는데요. 경기 반등이요? 예, 경기의 반등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 급격하게 빠졌는데 예. 이 반등이 완만하게 올라올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것인지 이런 이제 서베이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20년도 5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다 그 V쉐입보다는 U쉐입인 거죠. 이렇게 망가진 게 갑자기 급격하게 회복이 되겠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짙은 네. 파란색이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이게 V쉐입에 대한 얘기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미 올라와 있고 지금은 네. U쉐입이나 W쉐입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거나 더블 딥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네네네. 생각들을 막 반영을 하고 있고 서베이가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들이 그 V자 반등으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왼쪽에 오렌지색이 그냥 금융시장하고 원자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코로나 직전 피크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크 시점이 100입니다. 그럼 100을 넘어가게 되면 코로나 직전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거의 다 넘어갔네요. 그죠? 거의 다 넘어갔고 이미 네. 주가는 코로나 직전 수준을 한참 넘어갔죠, 사실은요. 제일 많이 넘어간 건 구리 가격. 예, 구리 가격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S&P 500도 117로 넘어갔고 예. 못 넘어간 게 에너지 섹터, 뭐 유틸리티 거의 다 올라와 뭐 부동산, 있습니다. 달러 지수 이 정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게 U쉐입을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월스트리트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폭등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경기는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주 우수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멍가게들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더딜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번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맨 밑에 보시면 유동성을 제외하고 위에 있는 미국 GDP, 소비, 뭐 투자, 그다음에 수출 수입, 제조업 지수에 대한 서베이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100,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확 올라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서베이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리에 대해서 잠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1.7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지표들은 잘 나오는데 이게 많이 빠졌을까에 대한 논의들은 아마 많이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한다기보다는 코로나 직전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 1.8, 1.9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경기 수준만 놓고 보게 되면 100에 약간 좀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소비는 93, 뭐 투자는 97. 예.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레벨만 놓고 보면 투자자들이 네. 다 이 정도 수준에서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금리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걸로 기준을 좀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IMF에서 나온 자료를 그래픽화 시킨 건데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2019년도에 그 맨 위에 있는 줄에 있는 것들은 선진국들이고요. 밑에 있는 지표들은 이제 신흥국들인데 2019년도에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아, 향후 5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그 그로스가 늘어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100에서 한 110 가까이 이제 예상을 했었던 것이죠. 코로나 전에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예. 흐름 직선으로 5년 뒤에 우상향 5년 뒤에, 예, 예.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걸로 그래픽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궤적들이 분홍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한번 출렁했다가 올라가는 출렁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궤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넘어선 지역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위에 있는 게 미국이고요. 네. 밑에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 없었던 것보다 더 잘 가네. 예, 없었던 것보다 더 잘 가는 중.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네. 코로나를 굉장히 종식을 일찍 시키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성장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찌되었건 간에 성장 전망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얼마나 선호를 하게 되는지를 봤더니 이건 골드만삭스에서 위험 선호를 보여주고 있는 인디케이터인데 한번 보시죠. 2008년부터 봤는데 이게 1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1을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은 이제 뭐 꺾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아팠던 걸 100으로 보면 지금은 얼마 정도 아파? 이렇게 의사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지금 정도의 위험 선호 인디케이터는 2008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강하게 위험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속칭 투자자들이 거의 미쳐 있구나. 거의 뭐 지금 느낌. 사실은 시장에 대한 컨빅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겠죠. 네. 지금 심리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것만 보기 뭐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종합투자 심리 지표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찬찬히 한번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자료는 페이지 2 앱에 따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모양만 이 프로가 좀 말씀드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예, 방금 데서 지금 본기, 얘기해 주실 오늘 이재원 팀장님 갖고 오신 이 자료가 네. 사실 이 팀장님 매번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데서 흔히 볼 수 없는 데이터 갖고 오세요. 아. 예, 그래서 네. 크레딧 스위스의 종합 투자 심리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봤던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위험 선호 지표랑은 또 구성 종목들이나 구성 방법들은 조금 다른데 그게 어찌 되었건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2005년도, 2008년도 이후부터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기가 빨리 올라와 주는 상황. 게다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완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골딜락스라고 표현들을 하거든요. 뜨겁지도 뭐 차갑지도 않은 상태. 이게 원래 이제 영국의 우화에서 나온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안 오르는데 주가도 좋고 인플레도 사실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의 말을 좀 들어보자라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은 아직 덜 됐고 투자자들 마음은 뜨겁고 예. 섞으면 미지근하고. 예, 그러면 다 좋은 얘기만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없으신가요? 고민이 저도 있고요. 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의 고민은 뭐냐면 두 가지겠죠. 아, 난 아직 다 안 담았는데 이런 고민도 있을 테고 네. 사실은 아, 이게 언제까지 더 갈 거지? 언제까지 이거 상태를 유지하면 될 거지? 어떤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최대 고민은 뭡니까? 라고 이 물어봤더니 야, 하늘색은 3월 달에 물어봤을 때 제일 고민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고요. 짙은 청색은 4월 달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나타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영어로 적혀 있지만 본드 마켓이 테이퍼 텐트럼하면 저는 정말로 걱정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라는 대답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 인플레 걱정이지 연준 말 못 믿겠어 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걱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걱정의 강도가 좀 줄었어요. 그러네요. 네,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걱정의 강도는 좀 줄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세금 예, 하이
그러니까 텍스 법인세를 올리는 거에 대한 네. 고민은 3월 달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그 강도는 한 3배 정도 높아진 상황처럼 보이고 네. 전체 고민의 순위는 3등이긴 합니다만 야, 코로나 백신 이거 생각보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조금 고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 뭐냐면 최대 고민은 어찌되었건 간에 테이퍼 텐트럼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법인세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고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 다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데 이것도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2017년도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현재입니다. 색깔이 지금 상당히 다채롭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점에 가장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오렌지색 보시면 트레이드 워 이렇게 돼 있죠. 무역 분쟁이 제일 걱정이에요라고 대답을 해놨었는데 네. 갑자기 2020년도 들어오면서 초록색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나 본드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고민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냥 고민만 하고 하면 안 될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그동안에 가지고 왔냐. 지금 4월 현재 물어봤더니 지금 당신 제일 많이 오버웨이트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희는요. 커머디티, 은행, 그다음에 뭐 소재, 그다음에 뭐 주식도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오버웨이트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줄여놓은 건 뭡니까? 아, 현금은 많이 줄였고요. 보시면 뭐 테크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전히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나라고 해서 그러면 4월 달에는 무슨 짓 하셨어요?라고 네. 물어봤더니 이 다음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4월 들어서는 테크 제일 많이 늘렸죠. 그다음에 헬스케어 제일 많이 늘렸고. 통신 유틸리티 이런 걸 많이 늘렸고요. 에너지나 뭐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커머디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줄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4월 이후에 금리가 안정되면서 네. 우리가 지금 이미 느끼고 있는 것 아, 빅테크가 좀 올라가고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미 그 정도 느낌을 받고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펀드에 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자료 좋은데요? 네. 네, 진짜 자료 좋다고. 자료가 정말 못 보던 자료가 많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제가 다 질문 안 하고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 몰라요? 이 프로가 이럴 때 있습니까? 입 박치고 좀 듣고 있잖아요. 스크리닝을 쭉 제가 하는데 아, 이렇게 좋은 자료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네. 또 하나 보시면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뭐 어떻게 뭐 크라우디드 트레이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가장 그 많이 거래를 하고 가장 의미 있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트레이딩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최근이 되게 네. 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비트코인, 롱 비트코인이 갑자기 오렌지색으로 살짝 나왔다가 아. 지금 보시면 롱 테크. 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와 비슷합니다. 아, 저희는 테크 주식을 사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크라우디드하게 가장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 2018년도 맨 밑에 단에 보시면 FANG을 사고 BAT를 사고 할 때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가장 테크를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제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투자 대상이 좀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갑자기 지금부터는 다 테크만 사야 돼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 지금은 테크를 가장 많이 거래를 하죠. 하지만 이 남아있는 구간, 남아있는 100% 중에 한 절반 이상들은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다 좋은데 네. 지금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일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중국의 PPI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것들은 결국 이제 미국으로 전가가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도 자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시장은 연준을 믿는 것이죠. 이게 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나가는 손님이니까 뭐 잠깐
맞이했다가 보냅시다라는 입장인 거 하지만 지금 경기 지표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걸 보면 네. 거의 다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만 남았는데 이거 믿어도 돼? 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시지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은 좀 막스권으로 좀 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네. 10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같이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기 나오신 굉장히 훌륭하신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 분들이 계신데 본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시장이 그런 의견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네. 의견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걸 모르겠으니 추세를 그냥 추정할 거야 라는 포지션을 가진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즉 이게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럼 예를 들면 요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요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쭉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오는 거는 미국 국채 선물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국채 가격이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그동안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국채 가격이 이렇게 다이빙하는 모습이 검정색 회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를 추종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들을 쓰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빠지니까 약간 사후적으로 다시 그래? 그럼 채권 팔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냥 뇌 없이 그냥 파는 거죠. 채권이 오르면 채권 사고 채권이 그렇죠. 떨어지면 채권 오르면, 팔고 예, 사고 때리면 이런 흐름인데요. 예. 여기서 지금 이게 노무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이걸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게 시장 다이내믹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채권 매도를 사람들이 했을 텐데 이 평균 단가 레벨이 1.47%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채 금리가 1.47% 정도 때 더 오를 것 같은데 야 쇼처 라고 했던 그 포지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다시 언와인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포지션 좀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1.47%까지 만약에 10년 금리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추생 추종 전략가들의 평균 단가 레벨 본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숏 커버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 어찌되었건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추세 추종 전략가를 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다시 좀 감아 올리기 시작했다. 라는 흐름들도 최근에 금리의 하락에 어느 정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막 떠들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림이 좀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 그림이 좀 많아서 예. 제가 일단 쭉 다 말씀드리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모르겠어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인플레도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기대가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볼 때 방금 보셨던 추세 추정 전략 이런 것들도 포지션을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지만 실제 금융주가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었던 것이죠. 아까 보시면 금융에 대한 오버웨이트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익 추정치의 변동을 한번 봤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시점이 뭐냐면 금리가 쭉 오르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 1분기의 이익 추정치가 보시는 그림이 빨간색이 짙어지면 이익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2월달 중반에 은행주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한 6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올라올 것 같아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75.6%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 예. 당연히 추정치도 올렸겠죠. 네. 그리고 2분기를 보시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아무래도 기저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 더 높은 수준의 예. 이익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3분기, 4분기를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익 추정 전망치의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기저효과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2%, 3%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3분기, 4분기가 됐건 혹은 내년까지도 이익 추정치를 계속 올려잡을 법도 한데 네. 지금 보시면 이익 추정치의 레벨을 점점 높이고는 있으나 2분기를 피크로 3분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금리 급등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네네. 생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지금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IT 업종에 대해서 실적 시즌을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네. 금리가 급등했던 점선 이후부터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구석은 좀 보입니다만 아주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텐데 네. 그리고 3분기가 된다고 2분기보다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주가는 금리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으니 네. 여기서 지질 거냐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미로 저희가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다행히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지금은 그런 사이클로 좀 돌아오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3번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을 요청드렸을 때 지금 원점에서 좀 다시 시작하자 이런 표현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어떨까라고 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성장주를 갖고 있는지 가치주를 갖고 있는지가 바로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까먹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누울 자리에 누워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왼쪽에서부터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금리가 급등했었던 시기 올해 2월부터 3월 말까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금리가 급등하면 뭐가 좋습니까? 성장주가 좋습니까? 경기 민감 가치주가 좋습니까? 민감주. 예, 경기 민감 가치주가 좋죠.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가치주 쪽에 수익률이 이 구간에는 좋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그냥 완전히 맛이 가는 흐름으로 시뻘겋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했던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네. 한번 보시면 다시 대형주에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치주는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맨 오른쪽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발하기 바로 직전부터 네.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대형 성장주 23%가 올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소형 가치주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던 소형 가치주가 24%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겪으면서 급격하게 동시에 빠졌다가 대형 성장주 언택트 중심으로 계속 올라왔다가 금리가 급등하니 뒤따라서 가치주 소형주 이런 애들이 같이 따라 올라왔는데 통으로 예. 보면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인덱스를 그냥 사셔도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네. 앞서 말씀하신 S&P 500을 그냥 산다고 크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발발 이후에 대체로 그냥 전부 다 비슷하게 다 올라왔다. 이제 순도가 예. 달라졌을지언정.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 안 올랐던 거 잠깐 올랐던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지표들도 좋아지면서 백신도 좀 괜찮아지면서 네네네. 활동도 높아지고 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장주 몰빵이야. 가치주 경기 민감주는 이제 버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대로 과거 대비 다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대로 올랐던 거 기대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실적 추정치를 보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기본 실적이 특히 IT나 이런 업종들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IT가 꽤 제법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네. 자 우리가 실적 시즌인데 요거는 한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세요. 뭐냐면 요건 골드만삭스에서 추정된 것들을 저희가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요 하늘색 막대기는 매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기업들의 EPS의 상승률 우리는 보통 모멘텀이라고 하죠. 작년보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볼 때 요게 보시면 회색선이 올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상치를 나타나고 있는데 네. 1분기는 S&P 500은 지난 전년 동기보다 한 19% 정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 같아. 왜? 네.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저효과 때문에. 네, 네, 네. 그다음 3분기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1분기랑 비슷하고 4분기가 좀 줄어들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좋습니다. 로테이션 다 돌았고 다시 제자리로 왔고 실적만 확인해서 좋아지면 더 올라갈 텐데 이게 모멘텀 측면으로 보게 되면 2분기가 피크란 말이죠.
그럼 2분기가 피크면 보통 주가는 1분기 때 많이 올라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그럼 2분기 때 주가는 3분기를 보면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3분기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2분기보다는 확실히 3분기 모멘텀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네. 주식이 좀 하락하더라도 사실은 지난해 3월 달 주가보다 높기만 하면 주가 상승률은 플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 모멘텀은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덜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들과 애널리스트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속도는 조금 더 더뎌질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면 예. 1분기에 많이 오른 거고 지금이 그 상태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개 분기씩 조금 딱여서 반영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이죠. 빼야 되나? 아니요. 근데 이게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보통 미분한다고 그러고 네. 그거를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2차 미분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 네. 이게 모멘텀이 조금 더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것이 마이너스의 EPS가 빠지는 경우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실적 발표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번에 얼마나 우리가 벌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몇 달러 벌었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얘기하지만 네. 다음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뭐 주식이 오르겠죠. 네. 오르겠지만 주식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것들 이런 것처럼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더 진해질 수도 있고 더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그래 지금까지는 이렇지.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면 분명히 더 이익 증가율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섣부르게 하반기가 어떻다 이렇게 예측할 것이 아니고 실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저희 본부 회의를 했었는데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전문가들의 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볼 게 되게 많아진 것이죠. 이 전문가 꼭 기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네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충분히 이익 변동에 있는.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 이런 것과도 연관이 좀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장. 그 회의 저는 낄 수 없습니까? 저희가 불러주시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려야죠. 그럴까요? 예. 아, 니는 오지 말아요. 끼지는 말라는 거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팁. 야, 꿀팁. 오늘 요즘 그 유행어 아시죠? 그 팁줄 낸다. 혼줄 낸다, 돈줄 낸다, 이제 팁줄 낸다. 여러분께 팁줄을 내드렸습니다. 네. 요 정도 꿀팁이면 뭐, 시장에 대한 이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는 뭐, 이 정도 더 이상 우리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그때그때 달랐는데, 지금은 지금의 경기 회복세를 대체로 주식시장도 반영한 것 같으니, 네. 지금부터는 실적 잘 나오는 것들이 오르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조금 더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드리자고 예. 하면 네. 이렇게 매크로를 보시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들으셔야 되지만 실제로는 기업 분석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알파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장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정말 소중한 자료니까요. 저희 페이지 2 앱에 그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거 꼭 다운받으셔서 당장 뭐 100%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으나 한 번 두 번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강의랑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꿀팁 아주 그냥 쏟아 놔주고 가신 분 인사를 한번 좀 드릴까요? 네 오늘 같이 해주신 분 누굽니까? 미래에셋증권의 네. 이재훈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